46쪽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보면 도시 군관리계 결정 효과로서 바로 그 후속적 조치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지형되면 작성 고시가 그거라 하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만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된 그 장소는 여기입니다 라고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하는데 그걸 지형됐다 표시해서 줍니다. 그걸 지형도면을 하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이면 그럼 이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자가 나오죠. 작성 1번 보면 자자 써봐요. 지형도면 작성자 자자 쓰시고요. 이방권자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지형도면 작성자는 누구냐면은 이방권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방권자가 작성자입니다. 아까 이방권자 몇 명 있었나요? 9명 있었죠. 그래서 기억 6명하고 니은 3명 기억년 보십시오. 특광 특특시장수가 원칙으로 작성하고요. 니은 국장하고 가로 안에 해양수산부장관 도사 얘네들이 이반한 건이라면 얘네들도 마지막에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작성자는 이반권자와 같다. 기억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형놈이 무엇이냐 뜻이 그거 나옵니다. 줄거벗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다 줄까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계의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다 줄 거세요. 동그라미 기억의 둘째 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계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줄 건나요? 거기에 밑줄친 내용 중 지형도에 지형도 있다 네모 쳐봐. 지형도 지형도 있다 네모 치고 밝힌 도면을 때 밝힌 도면을 때 면했다 네모. 그래 지형도하고 면을 합해서 지형도면을 한다는 거 뜻입니다. 그게 가로 안에 써놨죠. 이하 뭘 한다고? 지형도면을 한다고. 그래서 지형도면 뭐냐 그러면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 군가로 결정했던 사항이 무슨 공원 부지다 녹지이다 개발 장기다 그러면 그걸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지형도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 지형도면을 작성했던 9명 중 이 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이 도면이 법적도면 확정되는가 했는데 누가 작성했다면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 그 체크해.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하고 군수만 동그라미 2번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하고 군수는 지형대 도시 군 관리관한 사항인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사한테 승인 받는다. 누가 작성했다면 승인 받은가? 시장 군수 그러면 틀리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만 지형도면 작성할 때 도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대도시장은 작성해서 고시함으로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 이 시장 군수가요 자기 지역에서 지구단위 끼고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 변경을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승인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지형도면 확정 고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통과해야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쭉 넘어가면은 48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48페이지 가로 1번만 받으세요. 아까 했던 건데 특광 특특시장수는 5년마다 관할기획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한다. 그 정도 보십시오. 5년마다 그따 줄 것이고 도시군관리 따 줄 것이고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그 다음에 남을 통과해도 되겠고 50페이지 50페이지 보면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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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죠. 자 거기에서 쭉 내려가면 지난주에 했는 건데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 줄. 용도 지역은 오른쪽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오른쪽 페이지 체크하시고 지난주 했죠.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알으시고 밑에 용도 지역 구분은 지난주 했을걸 했나 안 했나요? 했죠. 넘어가시고 53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53페이지 보면은 용도지역 지정해가지고 53페이지 53페이지 나왔 따라왔나요? 53페이지 보면은 용도지역 큰 3번 용도지역 지정에서 1번 용도지역 지정과 변경 세부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요로 결정한다. 용도적 지정에서 원칙. 용도적 지정과 변경 세부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무슨 거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근데 2번 지정의 특례 하나 있죠. 지정 앞에 딱 용도적 써봐. 가로 2번 용도적 지정의 특례. 가로 2번 지정 앞에다가 용도적 써봐요. 용도적의 지정의 특례. 그래 5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올까? 공유 있으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적 지정해가지고 1번 공유 있으면 매립 목적이 그때 공유 있으면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를 공유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제 바다를 공유수면 한다는 거 아시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그때 줄 거예요. 같으면 같으면 도시 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따 줄 거예요.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격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부터 그따 줄 거예요. 준공인가부터 이유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되어서 본다. 지정되어서 본다 할 때 의로 본댔다 줄 것이고 의로 본댔다 줄 것이고 저 의로 본다 앞으로 법공부할 때 의로 본다 그 말을 하면 뭣뭣으로 간주된다. 뭣뭣으로 의된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마로 같은 것이 뭣뭣으로 의제된다. 뭣뭣으로 간주된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법률상 용어로서 같은 의미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래 이렇게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보십시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라 줄 것이고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적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것 따라 줄 거예요. 둘 이상 용도적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것 따라 줄 것이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 준다. 이거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원칙대로. 그러나 1번만 특례가 인정되는 1번만 1번만 동그란 1번만 특별한 예가 인정됩니다. 1번만.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봐요. 묶어가지고 밑에다 여백으로 끌고 가서 제일 밑에 여백으로 끌고 가서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란 바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의미한다. 거기서 용도지라는 것은 큰 용도적인 도, 간, 농자를 의미합니다. 도, 간, 농, 자 이렇게.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용도적으로 아까 지정된 거 본다 그럴 때 이 경우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뭐 해주라? 고시해주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적 지정 특례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중요표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표 그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다른 법률이란 것은 박스 안에 항만법 어천왕법 이런 것들 말해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은 무슨 법이냐 국토개법이에요. 국토개법들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 대문다. 그렇다 칠 거예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대문다. 도시죠. 결정 고시. 그래. 그래.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 대문다. 결정 고시까지 간주돼요. 그거는 도시역이고요. 그래.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항만법에 따른 항목으로서 도시가 인접한 공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되고, 어천어항법에 따른 어항으로서 도시가 인접해 있는 공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된다. 자동적으로 도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택지 발주구다라고 정해도 그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3번 산업입주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세 가지로 딱 정고시하면 그 지역도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버리냐? 도시적으로 결정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전원개발척지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과 그 예정으로 지정고시하는 것도 도시로 결정고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위해가 있죠.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는 전원개발사업과 그 예정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리고 6번 도시개발법상 도시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도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데 취락증 제외된다 이렇게 됐고요. 2번 중요한데요. 2번 볼까? 관리지역에서 그따 줄까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은 국토개법이 국토개법들은 농림적으로 그따 줄까요? 농림적으로 마지막에 결정 고시된 거 본다. 그따 줄 거고 고려 화살표네.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또 관리지역 안의 산림종 또 그건 별도예요. 관리지역 안의 산림종 산지 관리법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국토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 본다 이렇게. 그래 이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헤아려 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53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아까 동그란 1번 2번 읽어봤잖아요. 그 두 가지는 중요표하고 아까 읽었던 내용 잘 봐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아까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페이지? 53페이지. 영도 지역 지정. 이때 영도 지역은 크게 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 이용을 하게 될 때 크게 양추로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발 아니면 보전. 그래서 국토 이용에 따른 개발 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 군가로 크게 네 가로 구분해서 지정해 놓고 있다고 그랬죠.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도시죠. 그리고 보전 용도로 이용해라라는 땅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느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개발도 보전도 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다고 그랬죠. 완충지대. 보전하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런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나요? 관리 지역. 여기는 개발, 여기는 보전, 여기는 완충지대. 이렇게 지난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고 해요. 용도지. 이런 용도적을 지정한다. 지정할 때 아까 국토교통부라든가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이 한다 그랬는데요. 얘네들 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구운 관리계. 이 계획을 통해서 여기다 도시기다라고 칭한다. 여기다 이렇게 칭한다. 그런 용도를 칭할 때는 도시군가로 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내에 결정해서 이런 용도를 칭하는데 결정할 때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퍽 하는 거예요? 절차. 아까 했죠? 절차.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이반. 이반할 때도 절차가 있었죠. 원칙적으로 몇 가지를 거치는가요? 세 가지.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아까 몇 개 이상의 일관심을 다 공고합니까? 두 개 이상. 그때 신문사에서 돈 달라고 한다. 공짜로 준다. 돈 달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이반합니다. 이반해서 이걸 지정한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또 결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절차가 있었죠. 미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도시의 심 거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그대로 끝나죠. 간부 공부했다 고시하죠. 이렇게 고시하고 나서 바로 우리한테 열람도 시켜주죠. 이렇게 이때 이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나요?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어디까지 도시이다, 어디까지 관리이다라고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도면, 지용도면이라고 하는데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날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때 효율이 발생한다. 효율이 발생한다. 그 말은 이제 그때부터 용도적으로서 행위자 아니까지 시작한다. 그 말인데 이러하기까지는 엄청난 행정력 그리고 행정비용 행정시간을 투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도적을 지정해서 탄생시키는데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및 결정 절차를 꼭 걸쳐야 되냐? 모든 경우 이렇게 다 해야 되냐? 아니다. 이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용도 지정할 때는 이런 도시군관리 이반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고시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에 대한 외해가 있다 이겁니다. 외해가 있다. 야, 바로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있게 됐다면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냥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하자. 여기까지 있는 걸 보고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내버리자라는 특례 하나 있고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조처가 있었다면 그냥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하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걸 보고 그래 첫째 그러면 공유수면의 메인 목적 1번 바다를 공유수면이라는데 공유수면의 메인 목적이 이유와 유통 있는 용도적과 같다. 지금 이게 육지 육지 육지가 있는데 육지 주변에 바다가 있죠. 바다.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바다는 사유가 인정될까? 사유가 인정될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바다를 공유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다를 안 쓰겠어요. 공유수면 하면 어디 말하는 거? 바다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 이 바다를 매립하는데요 매립 이 육지하고 육지가 이렇게 있다 바다가 있는데 매립할 때게 매립 목적이래요 매립 목적이 여기 바다를 매립하는데 도시의 근교 여기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신도시 건설을 신항구도시 항구도시를 건설을 하고 매립한다 합시다. 또 여기 매립한데 농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한다 합시다.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렇게
매립 목적이 농지 조성차 매립됐어. 또 신항구도시 건설차 매립했어. 매립했습니다. 매립 다 끝났어요. 이때 이 공유수의 매립 목적이 도시 건설차 매립되었는데 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같다. 농지 조성차 이렇게 매립되었는데 농지 조성차 매립했어요. 서해안 앞바다를 매립해서 간척지 만들었어요. 농지 조성차 매립했는데 이 공유수의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같다. 같다면 이 땅 도간농자로 하나 결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 땅은 도시건설차 매립했으니까 도간농자 중 뭘로 용도를 정해주는 게 좋겠어? 도시죠. 여기 농지조성차 만들어놨으니까 네 가지 중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농림죠.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다. 같다면 다 매립하면서 이 공간 사용에 들어갈 때 바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법률이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이걸 받아야 돼. 관계행정기관한테 준공인가 준공인가를 받으면 이 공간을 사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만 받아냈다면 바로 이 장소는 이와 유타는 용도적인 도시역으로 지정된 걸 보겠다. 지정은 바로 결정과 같은 말이에요. 지정된 걸 본다 그 말은 결정 같단 말. 여기까지 있는 걸 보자. 이거 없는 거 하고 이거 통과하고 여기까지 있는 거 보자 이겁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다면 이 매립 준공은 이와 유타운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어떤 거죠? 지정된 걸로 본다. 뭔만 있다면 준공인가만 떨어지면 그래서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유타운은 용도적인 도시로 지정을 본다 그 말은 결정된 걸 본다 그 말을 같아. 여기까지 있는 거 보자. 여기 싹 통과하고 그리고 별도로 이것만 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만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중에 그래 공유수면 매립 목적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으면 그 말이죠. 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공유수면 다 매립하나와서 그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별도의 도시군관리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 장소는 이와 유타운 있는 용도적인 농림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해야 된다. 지정된 걸로 간주되므로 무엇은 별도로 해줘야 되냐? 고시는 별도로 해주자. 이렇게 특광특특시공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 지정 고시까지 간주되는 거 아니고 무엇까지만 간주해주냐? 지정된 것까지만 받으세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같을 때만 그렇게 같을 때. 그런데 2번 바로 공유수면 매립 목적 여기 보세요. 여기를 매립했는데 여기 공유수면 매립했는데 여기다 농지 조성차 매립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 다 매립했어요. 간척지 만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가지 중 뭘로 해주는 게 좋아요? 농림적으로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지가 다른 경우에는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은 이 절차 고스란히 걸쳐서 지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경우는. 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바로 이와 유타운 용도지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그 매립구역에 이렇게 두 개의 용도에 걸치게 돼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걸치게 됐다. 이렇게 걸쳤다. 도시하고 관리죠. 뭐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했다든 어쨌든 매립 목적이 뭐가 됐든 불문하고 다 매립하게 되는데 이 매립 구역이 공유수면 매립 구역이 두 개 용도에 걸쳤다면 또 이 매립 구역이 두 개 용도 중에 유타하고 있다면 바로 특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매립하면서 이 도시 건설차 매립했다면 이건 도시기다라고 이 절차 싹 걸쳐서 지정을 해줘야 돼. 그게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지가 다른 경우 하나. 또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메리를 하나서 메리복역에 속할 메리복역에 속할 영도적은 무엇이다라고 도시 군가를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2번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2번에 1번, 2번. 자, 그것은 여기 보세요. 이 네 가지 중, 네 가지 중 무슨 지역은 개발용도 지역이라고 했어? 도시죠. 네 가지 중 무엇은 보증용도 지역이라고 했어? 그렇죠. 농림재보지죠. 그래, 다른 법에 따라 행정청에서 개발하려고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딱 정하셨어요. 이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그거 보면 박스 안에 항만법, 어촌어항법, 택지발축증법, 산업지구결함법률, 전원개발축증 이런 것들을 다른 법률이라고 그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가 딱 지정고치 됐는데 이걸 정했던 목적이 이거 하려고 했다면 바로 그 네 가지 중 개발용도 지역이 도시역 아닙니까? 도시역이 그냥 도시역으로 여기까지 다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한 걸로 간주해버리자. 그래서 도시역으로 바로 탄생을 시켜버리자라고 하는 특례가 있어요. 다른 법에 따라 행정력 동원해서 개발 목적 가지고 일정한 장소가 지정 고시됐다면 지정 고시가 된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은 이 국토개법인 이 법에 따라 별도의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자. 그래서 고시도 필요 없다. 이렇게 그 장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 첫째, 항만법들은 항만구역으로서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도시역에 인접해 있는 공유심 일대. 자, 이 봐보세요. 항만, 뭐 광해항만, 평택항만 이런 것들이 항만 아닙니까? 항만구역을 항만법에다 지정고시했어요. 항만구다라고 딱 지정고시했는데 여기다 항만구다, 항만구다 항만구로 지정했던 장소가 있다면 무슨 지역에 항만이 가장 물동량 많고 그리고 이용자 많아서 빨리 시급하게 항만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도시역에 근거 있는 것이죠. 그래, 그래 항만구역, 항만구다, 항만구다라고 지정고시했는데 이 장소는 도시역 옆에 있는 공유수면이죠. 그래, 이 항만법대로 항만구로서 도시역에 인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은 바로 이런 절차 걸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냐 도시역으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시급하게 개발을 허용하자 이겁니다. 근데 항만구라고 지정고시했지만 관리지역에 인접해 있는 항만구역 그리고 그 자연의 보존지역에 지정된 항만구역은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역. 그렇다고 농림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만구역에 불과해. 항만구역 무슨 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만 바로 도시로 결정고시를 하지 않냐? 도시에 연접해 있는 그런 공유수면만 항만구역 중 도시에 연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만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 첫째 항만법 따라 항만으로서 도시에 연접해 있는 것. 또 의항구역도 똑같아. 의항법 따라 의항구역이다라고 지정하셨는데 무슨 지역에 연접해 있는 의항구역만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바로 시급한 개발을 허용하느냐? 도시에 옆에 있는 것만. 왜 의항구로서 의항구이다라고 오늘 지정고시했는데 이게 지정고시했는데 무슨 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만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그냥 빨리 개발을 허용하느냐?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만. 그래 그걸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도시에 연접해 있는 그 공유수면 이렇게 항만구역 중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의항구역 중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만 도시로 결정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여기 봐보세요.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려고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다, 여기다 뭐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라고 지정고시, 이거 개발하려고 지정한 것이거든. 네, 이렇게 딱 지정고시했다면 이제 이 지역은 비도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도시역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해버리죠? 도시역. 도시역이 개발 용도 지역이거든. 그리고 원래 보세요. 이 관리적인 땅을 개발하려고 도시역을 평가하려면
변경을 하기 위한 이 절차를 싹 걸쳐서 고시해야 돼.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다, 뭐 도시첨단산업단, 일반산업단지다라고 청구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해버리죠? 도시죠. 그래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자. 이 절차 걸칠 필요 없다. 이 절차 걸칠 필요 없이 그냥 도시로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자. 이거. 그런데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가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거기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농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농공단위는 근데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 옆에다 써서 X 쳐놔. 농공단위는 절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 봐봐요. 여기 농림적인 땅인데 여기 봐보세요. 농림적인 땅인데 여기다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여기다 오늘 농공단위다라고 딱 청구시했어요. 이렇게 농공단위다라고 청구시하면 이 땅은 지금 농림적인데 이 땅 오늘 농공단위다라고 청구시하면 이 땅은 이제 농림적이 아니라 도시역으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도시역이 되느냐? 아니에요. 용도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농림적이에요, 이건. 알겠나요? 무엇은 변화가 없다고요? 농공단위. 엄청 중요해. 그 옆에다 써서 X잖아요. 농공단위는 도시로 결정시가 간주되지 않는다. 세 개만 도시로 결정시가 간주된다. 자, 봐보세요. 이건 두더지하고 똑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망치로 두더지 딱 되면 바로 뾰르르 하면서 올라오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땅이 지금 관리적이면서 농림적인데 여기다 오늘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지정 고시해. 그러면 이 땅은 자동차로 두더지가 나는 뭐다라고 올라올까요? 도시역이다라고 바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즉각 올라와 버려, 즉각. 멈출도 안 해. 바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두더지를 망치로 딱 때렸어. 관리적하고 농림적 거쳐서 여기다 국가산업단지라고 딱 찍어 고시했어. 그랬더니 그 땅이 뭐라고 올라온다고요? 나는 도시기다 바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요? 바로 올라와 버려. 원래 이 관리라든가 농림지역을 봐봐요. 도시 여기 봐봐요. 관리라든가 농림지역의 땅을 개발용도의 지역인 도시로 변경하려면 이 절차 싹 걸쳐서 변경고시야 개발 가능한 도시가 돼요. 그러면 엄청난 행정력과 행정력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자동화시켜버리자 그 말이에요. 자동화시켜버리자. 뭐 하자고요? 자동화. 그래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찍으면 그 지역은 자동차로 도시가 되더라고. 또 일반산업단지다라고 딱 찍으면 바로 도시가 되더라고. 도시첨단산업단지다라고 해도 바로 도시가 되더라고. 근데 여기다 농공단지다라고 딱 찍었어. 그러면 두더지가 나는 도시기다라고 바로 올라와야 카마 있어요. 카마 있어. 이건 그냥 농림지역이니까 카마 있어요. 카마 있어. 올라와라고도 안 올라와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중요한데.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또 여기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에 있다가 여기 관리라든가 여기 있다 오늘부로 이렇게 택지발 촉진표에 따라 택지발 지구다라고 딱 지정 고시해. 딱 지정 고시하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두더지가 뭐라고 올라오냐? 도시역이다 이렇게 바로 올라와 버려. 알겠죠? 중요한데. 비도시역에 있다가 택지발 지구다라고 딱 지정 고시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뭐라다? 도시기다라고 바로 올라온다. 그래서 자동화 시켜놓고 있다 이렇게 하시오. 자, 여기다 두더지 망치를 딱 찍으면 이 땅은 도시기다라고 바로 올라오는 땅이 있다. 그게 여섯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섯 가지. 몇 개 있다고요? 여섯 개. 이걸 아는 게 시험 공부인데. 첫째 항도공. 약자로 동그라미 쳐요. 항도공. 둘째 어도공. 셋째 국일도산. 국일도산. 넷째 택지. 다섯째, 저는 수송변체해. 수송변체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다만, 취락주로 지정된 땅에 있다 할 때는 죄. 이렇게. 일단, 앞에 위에 있는 것 다섯 개를 꼭 암기하세요. 다섯 개.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농공단위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농공단위.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두 번 나왔어. 두 번 그대로. 여기다 농공단이다. 여기 비도시에 있다. 농공. 여기 봐봐요. 관적에 있는 땅에 있다. 농공단이다라고 딱 정하셔요. 농공단이다라고 하면 이 땅은 도시기다라고 올라와 가만히 있어. 두더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거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농공단지에 불과하지 관리인 땅이 도시기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농공단이다라고 정하시면 용도지 변화 없어요.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될 바도 없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데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야 암기를 해야 돼.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떠한 장소로 딱 정시하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이 국토법상 도시로 결정고시가 한정돼서 도시가 되어버린 거.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이 정도. 6번은 참고로 보시고. 됐죠? 수성변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여기 봐봐요.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 하려고요. 전원개발 사업에다 그 예정기다라고 증오시해서 이 전원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원을 확보하려면 발전소를 설치해야 되거든. 발전소. 발전소는 크게 우리가 뭐뭐에 따라 공부했냐면은 화력발전소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있습니다. 이런 거 했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했나요 여러분들은? 했을걸. 발전소를 설치해서 이 전원을 바로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 발전소도요, 화력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 뭐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 중 원자력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원개발 축지에 따라 비도시형 여기 저 태안 앞바다 옆에다가 여기는 화력발전소 설치한 전원개발 사업구이다라고 딱 지은 곳이 있어. 오늘 딱 지은 곳이라면 이 장소는 이제 관리지가 아니라 뭐가 되냐? 자동적으로 도시가 되어버리는 도시죠. 그래서 시급한 그 개발을 해야 합니다. 빨리 개발해가지고 발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또 여기 있다. 원자력 발전소 설치한 그 사업극이다. 원자력 설치를 원자력 발전소 설치한 전원개발 사업극이다라 딱 찍으면 이 장소는 딱 지정 곳이어야만 자동적으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는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관리 자는 보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전소를 설치할 때 수력발전소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기다라고 찍을 수가 있어. 수력발전소는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야지. 댐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잔향 보전지. 우리가 잔향 보전지 지목시를 공부했죠. 수자원 보전차 필요할 때 잔향 보전지기다라고 한다고. 그래? 댐은 오염돼서 안 되니까 잔향 보전지로 대부분 지정돼서 묶여있어 지금. 그래? 댐이 산과 산이 원래 있었는데 이 산의 가운데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을 고이게 하잖아요. 이게 댐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댐 만드는 방법 알죠? 댐은 산과 산인데 가운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 고이게 해서 댐을 만듭니다. 그게 댐이잖아요. 이 댐에 있는 물 가지고 우리 수돗물로 공급합니다. 농업용소 공급소 쓰면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목적 댐 그러잖아요. 이 댐에 있는 물 오염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보존인데 이 물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발전시키자 해서 찍어놓은 땅을 수력발전소 설치란 사업구역이라 그래요. 수력발전소 설치란 그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여기다 지정하셨다면 지금 이 오늘 수력발전소 설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오늘 딱 지정하시면 이 땅은 도시역이 된다, 도시역이 된다, 그냥 자연 보전적이다. 자연 보전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죄된다 그 말이에요. 죄된다. 여기까지 도시역으로 되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도시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오염시켜서 땡까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설치한 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국은 지정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용도적 변화가 없다. 그쪽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 도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왔죠. 이해돼요? 또 여기저기서 발전해가지고 전원 확보해서 우리에게 공부할 때게요. 바로 여기 잔향 보전지 산이 있다. 산의 일부를 찍어가지고 송전탑을 만들어간 그 구역에다로 찍어요. 송전탑. 철탑 봤죠? 철탑. 철탑이 송전탑이에요. 송전탑. 그걸 설치하여 그 사업계획이다라고 이 잔향 보전지 산 속에도 찍었어. 그랬다고 해서 이 지역은 도시에 되는 거 아니다. 그게 나왔죠. 송전 설립을 위한 그 사업계획도 도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전압을요 변화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압기를 설치해야 돼.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 변압기 설치한 전원개발 사업계획이다라고 찍었다 해서 이 지역의 관리인데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이 지역은 그냥 용도의 변화다. 거기 세 가지. 수력발전소, 송전설비, 변전설비 설치한 그 전원개발 사업과 그 예정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 제외시킨다, 제한다. 이렇게 수송변은 제외 이렇게 해요. 수송변은 제외 암기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함정 나오니까 어떻게든 알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 그곳이 되면 그 장소는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는 지역이 있다. 별도로 도시 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결정 고시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항도공, 오도공, 고길도산, 단, 농원단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원개발 사업과가 그 예정지구인데 수성면치.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원래 관리제계를 봐봐요. 관리제계라는 것은 농림지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차량 보지로 지정하기도 그렇고 적극 개발해서 도시로 지정하기도 곤란한 어정쩡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 원래 관리제계로 지정할 당시에 여기 산이 있었어. 산이 있었는데 이게 쭉정이만 자라고 있는 산이어가지고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산지가랍상 보전산지다라고 지정됐다면 농림지로 주로 지정이 되어졌을 것인데 쭉정이만 자라고 있는 산이어가지고 그냥 야참에 개발도 허용하려고 관리제계 지정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계단시로 된 농지도 있었어요. 계단시로 된 농지도 있었고 그래서 야참에 그냥 개발도 허용하려고 관리제계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위에 변화가 발생했어. 관리제계에서. 2번은 그거. 반드시 관리제계에서만 2번은 적용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2번은 반드시 관리제계일 때만 적용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관리제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관리제계에서 변화가 발생했어. 여기 이 농지를 계단식 농지를 정부에서 돈 들여서 싹 폭을 밀어버리고 경지 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바둑판처럼 만들어진 농지가 되었다. 이거 보존해야 되겠어. 어정쩡한 관리적인 개발 용도 지역으로 나눠버려야 되겠어.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오늘부로 봐봐. 오늘부로 이 농지 보전차 농지법에 따라 이건 보전할 농지다라고 농업 진흥지역이다라고 관할 시도사가 지정고시해버렸어. 이렇게 농지법에 따라 농업 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이제 관리지역이 한단 말. 오늘 농업 진흥지역이다라고 딱 찍으면은 그 지역은 두더지가 나는 농림지역이다 바로 올라오게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이다라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농림지역이 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에 무슨 지역에다 두더지를 때려야 돼? 관리지역에서 무슨 지역에다가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단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딱 지은 곳이야. 그 지역이 자동적으로 별도의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원래 이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보호전용도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기 위한 이 절차를 싹 걸쳐야 돼. 원래는 알겠나요?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싹 걸쳐야 돼.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고 행정을 통해야 돼. 근데 필요 없다. 바로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다라고 지정하시면 그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무슨 조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리자. 농림조로 결정 고시로 간주를 해버리자. 별도의 도시 군관리계 위반 및 변경 절차 없이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해 돼요? 이 절차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그냥 농림지역이 되도록 해버리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이 관리지역에 있는 땅 관리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지금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나무가 어마어마 자랐어. 관리지역인데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도 있고 농경지도 있는데 바다에서 날아오는 염분과 모래를 이 나무들이 잘 막아줘가지고 농경지 피해와 취락의 그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네. 그래서 이거 대대로 개발 못하게 하고 이 산을 보존토록 해야겠다 해서 오늘부로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딱 지정해버렸어요. 이 땅에다. 그러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바로 둘 중에 하나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산림청이 고시할 때에 농림지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차량 보전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고시에서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포지로 결정시가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죠. 관리자 간에 있는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산지는 그 고시에서 구분에 따라 이 국토계법상 농림적 또는
재량경 보호전제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55페이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56페이지도 통과 통과하고 쭉 넘어가면은 76페이지 76페이지 나오는데 이 21번 자연환경 보호전적 있죠. 자연환경 보호전적 있는 땅에 따른 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가. 거기 가 나만 봐두세요. 농어가 단독택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은 빼버리고 네.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을 제한 것으로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인 땅에 따른 무엇과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는가. 단독주택으로서 마지막에 농어가 단독택 초등학교 이 정도 두 가지를 건축한다. 건축할 수 있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가로 2번 이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쫙 나오는데 아까 그 표가 그거예요. 이건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이 표는 뭐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로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표 60 아까 그 56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서 쫙 그 표 있잖아요. 용도 지역별로 그 허용되는 건축물이 이렇습니다. 이 표는 참고로 보시고 시험 공부할 때는 참고로 보시고 실무로는 중요하니까 실무에 나갔으면 좀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래 각각의 용도에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 쫙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건축물과 관련하여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도를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요. 77페이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률 이때 건폐율이 무엇이고 용률이 무엇인가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